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장비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네. 자, 오늘은 반도체 장비주 준비를 하셨는데 반도체 업종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반도체 장비주, 현황은 좀 어떤가요? 네, 장비주가 이제 기존의 사이클주라는 인식을 많이 받아서 왜 초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뭐 인텔이라든지 그 대형 이제 반도체 업체가 투자를 하면 투자 초기에는 주가가 잠깐 반짝했다가 투자 그게 확정 금액이 확정되면 그대로 시그러드는 약간 굉장히 사이클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일부 장비사 업종에서 기존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고객사를 탈피하고 기존의 메모리 위주에서 비메모리까지 사업 영역, 비즈니스 캐파를 확장하면서 장비주의 구조적인 성장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일부 업체들에서 그런 굉장히 특징적인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먼저 그 반도체 관련주 관련돼서는 역시 D램 플래시 메모리 가격이 가장 중요한데요. 가격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최근에 계속 4분기까지 지속적인 하락을 보였지만 가격 D램 플래시 메모리 가격의 하락세는 둔화되고 있다. 그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PC. 그리고 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네.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오늘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제 13,000 명이 넘은 데 이어서 오늘은 14,518명입니다. 역대 최다치를 지금 경신하고 있고요. 어제도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고 오늘도 지금 역대 최다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말씀 계속 이어갈까요? 네. 그 이제 반도체 장비 관련돼서는 이제 D램 플래시 메모리 가격이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D램 플래시 메모리 가격이 지금 둔화되고 있다. 그 이유는 역시 고성능 반도체, 소위 말하는 메타버스 관련된 그리고 AI 관련된 그리고 PC 서버 관련된 그 수요처에서 D램의 수요가 고르게 전방 산업에 증가하고 있어서 가격 둔화가 좀 완화되고 있고요.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재고 축적의 그 소진 수요로 인해서 D램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미크론 확산세로 인해서 중국 그 삼성 반도체 시장 공장 봉쇄령이 내려졌고요. 그래서 세계 낸드 플래시의 약 15%를 담당하는 그 삼성전자 중국 시장 공장의 생산량이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가격 하락세, 수요와 공급에 따라 공급이 축소되니까 당연히 가격적인 하락세가 둔화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가져온 반도체 장비주 관련돼서는 시설 투자 금액이 중요한데요. 2021년 반도체 시설 투자 금액은 약 105조에서 12% 정도 증가한 2022년에는 118조까지 시설 투자 금액이 진행될 것으로 긍정적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캐파당 비용 증가함으로써 대규모 투자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확대되면서 투자처가 좀 분산되는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정이 계속 미세화가 됨으로 인해서 장비사 간의 시장 점유율 차별화가 상당히 심화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로 1월 26일부로 계속적으로 테크 기업의 실적 시즌을 돌입했는데 실적 관련돼서는 테크 기업의 4분기에는 네, 비메모리 반도체 쇼티지 현상과 중국의 전력난으로 생산 차질을 겪으면서 4분기 실적은 컨센서스 증권사의 추정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반대로 1분기에는 상당히 2022년 1분기 기저효과에 따라 상당히 1분기 실적이 좋아질 것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2021년 4분기 실적보다는 2022년 1분기 실적 효과에 좀 더 주목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제일 중요한 그 수요처 관련돼서는 이제 애플이 다양한 신제품을 출시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1분기에는 이제 아이폰이 나오고요. 2분기에는 그 애플 맥, 그리고 모니터, 그리고 4분기에는 AR, VR 기기가 출시될 전망이라 수요단에서 계속적인 모멘텀 이슈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장비사들의 차별화가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좀 해주셨는데요. 지금 뭐 오늘도 실적이 계속 발표되고 있고 실적 시즌인데 이 장비주들의 4분기 실적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네. 반도체 장비주들 간에서도 실적 역시 차별화가 좀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먼저 시총의 가장 큰 일단 원익 IPS 같은 경우는 4분기 같은 경우는 매출이 전분기 대비 약 46% 큰 폭의 감소를 보인 뭐 2000억대에서 2100억대 초반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반도체에서 45%, 디스플레이에서 45%,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서 모두 실적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4분기에는 연말 성과급도 일회성 비용으로 약 200억 가까이 적자를 예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 2022년 1분기부터 삼성전자 P2 공장의 그 잔여분과 P3 초기 투자의 수혜 부분이 1분기에 실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주 잔고가 전반적으로 턴어라운드 되고 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M16 공장에서 월 D램 장비가 30K 정도 장비가 투자 집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 P2 공장에도 중국의 시안 공장이 월 랜드 투자가 40K로 골고루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서 투자가 집행됨으로 인해서 낸드 수급이 호전되고 있다. 그래서 원익 IPS는 4분기에 실적 바닥 찍고 1분기부터 실적 턴어라운드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램 수요 증가가 계속 수급이 개선되면 개선될수록 주가 센티멘트와 실적의 저점을 통과하는 그래서 원익 IPS는 실적이 다시 2020년 턴어라운드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인데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4분기는 연결 매출 기준 지금 1016억.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로는 매출은 약 30%.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57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0% 증가하는 등 한미반도체도 구조적인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역시 그 본딩 장비라고 해서 패키징에 그 칩을 특정 공간에 부착하는 장비입니다. 상당히 기술적인 그 진입 장벽이 있는 건데 그 본딩 장비가 전통적인 플립칩 본딩 장비 외에 실리콘을 관통하는 전극 장비, TSV 장비까지 모두 포함해서 공정용 본딩 장비의 수주를 한미반도체가 아주 양호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력 장비가 최초로 그 소울을 마이크로 소울을 그 반도체를 절단하는 장비인데요. 최초로 국내에 내재화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 소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그 램리서치 그 장비를 마이크로 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내재화 효과 국내 6월 달에 최초 국산화하면서 내재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데요. 이미 중국 액세스와 칩 패킹 테크놀로지 그리고 태국의 유텍사 등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 11월 달에 반도체 두께를 얇고 정밀하게 만드는 메타그라인더로 적극적으로 신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기 영업이익률 35%로 최대를 기록하면서 반도체 장비 상한에 좀 차별화된 실적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원익 IPS의 적자 부분은 일회성 비용이기 때문에 큰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실적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 로 보고 있고요. 예. 수주가 좀 지연된 부분에 관련돼서 실적 이연 효과를 좀 볼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련해서 업황 주목할 만한 이슈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역시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공정이 미세화되고 장비 업체 간에 좀 차별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기존에 그 메모리 업체에서 치중하던 부분이 비메모리 업체까지 장비 업체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그 수요 단에선 아까 메모리 반도체 관련돼서 서버의 주문량이 증가하고 올해 2분기 초부터는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반등세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 이유는 IT 공급망 차질이 이제 어느 정도 정상화되지 않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대규모 그 인텔과 AMD 쪽에서 서버 플랫폼 출시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사 수혜를 보고 있는데요. 중국 자국 내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그 미중 분쟁 여파로 인해서 미국 장비 업체들이 중국산 장비를 구매를 제한하고 있어서 특히 국산 장비가 반사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생산 업체 투자 규모당 장비사들의 매출은 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 부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하이닉스 M16과 M15 같은 경우는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투자가 시작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 규모는 월 40K까지 확대될 전망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D램과 낸드에서 각각 40K에서 50K까지 역시 삼성전자도 투자가 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월 20K의 투자가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 장비주로 관련한 주변 여건들이 상당히 우호적인 상황이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관심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반도체가 이제 그 메모리에서 좀 비메모리 확장성이 있고 그다음에 고객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좀 탈피하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고객사 확대와 매출처 확대의 측면에서 가져왔는데요. 네. 먼저 주성 엔지니어링을 가져왔습니다. 이 공정 중에 증착 공정이 있는데요. 이제 증착은 이제 그
깎은 다음에 그 구조물 형성한 뒤에 방막에 올려서 전기적 특성을 갖게 하는 건데 굉장히 그 반도체 공정 중 8가지 핵심 공정 중에 아주 가장 중요한 공정 중에 하나인데요. 증착 장비에서 독보적으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인데요. 주성 엔지니어링 역시도 4분기에 중화권 수주 매출이 본격화되면서 4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260%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중화권 수주가 본격화되는 분기라고 보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향 매출도 여전히 견조합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분기 1000억대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산의 시장 점유율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보안 투자라고 해서 이 마이그레이션에서 이 핵심 공정인 하이케이 캐패시트에서 상당히 고객사의 보안 투자가 확대되면 당연히 주성 엔지니어링이 실적 모멘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신규 모멘텀으로 반도체용 시그널 컨트롤 장비 TSD라고 하는데요. TSD 장비를 국내외 고객사와 컬테스트를 진행 중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비메모리향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캐시카우인 반도체 장비 잘하면서 태양광 장비까지 실적 모멘텀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